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항공고등학교의 청소년 리포터 정성훈입니다. 오늘은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항공기를 만드는 동아리가 있다고 하여 와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항공기 제작 동아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정비부장 민상홍입니다. 항공기 제작 동아리는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16명이 이루어진 우리 항공기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이 제작 동아리의 역사는 지금 비행기, 경비행기를 3대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비행기는 엑스에어라는 기종이고요. 두 번째 만든 기종은 사바나라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시다시피 만들고 있는 기종은 알토 912TG라는 기종입니다. 보다시피 이 기종은 특징이 날개가 밑에 있는 저익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약 한 장 정도 투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정도가요?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작업을 할 수 없고 매주 목요일 날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 작업해서 우리 경북 항공고의 하늘을 힘차게 나를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항공기 제작 동아리 활동 학생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동아리를 지원한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일단 항공기 제작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재밌어 보였고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할 때나 실제로 정비사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거나 보람찼던 일이 있으신가요? 일단 직접 만들면서 장비들을 사용해 보고 만지면서 재미를 느꼈고 항공기 동체 부분들이 이제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항공기 제작 동아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신가요? 이제 없는 부품이 있어서 그런 부품을 직접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학생들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제작 동아리 이제 비행기를 만드시는데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다 탈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항공고등학교의 항공기 제작 동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닌 또 색다른 동아리라서 흥미롭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경북항공고등학교의 청소년 리포터 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